오늘은 배터리 전쟁 이야기를 해보자. 배터리는 네 가지 소재로 보통 만들어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기압. 그중 문제가 되는 것은 양극재인데, 음극재는 보통 흑연을 쓰고 분리막이나 전해액도 소재가 흔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양극재는 그렇지 않거든.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 중국이 생산하는 주력 배터리는 양극재로 인산철을 쓰는 인산철 배터리야. 세계 인산철 배터리의 95%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 정말 놀라운 점유율이지? 인산철 배터리는 배터리의 약발이 조로라는 단점이 있지만 인산철의 인과 철이 싼 재료라서 원가가 싸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불이 잘 나지 않아. 반면 한국이 생산하는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야. 리튬을 기본으로 해서 양극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 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삼원계 배터리라고 불러. 비싼 재료가 많이 쓰여 원가가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불이 잘 나지만 배터리의 약발이 좋아 오래가는 장점이 있지. 두 배터리의 재료가 다르다는 게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쟁의 핵심이야. 전 세계 금속들의 연간 생산량을 보면 철은 21억 톤, 망간 8천만 톤으로 넉넉하게 나오고 있어. 문제는 삼원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니켈, 리튬과 코발트야. 니켈은 전 세계에서 연간 200만 톤이 생산되고 리튬은 43만 톤, 코발트는 14만 톤 수준으로 적거든. 니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야. 그런데 문제는 코발트야. 코발트는 비싸고 희귀하고 코발트 자원 보유국가인 콩고가 내전 등으로 불안정한 데다가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크거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코발트는 전 세계 매장량의 60%가 콩고에 몰려있고 현재 생산되는 코발트는 대부분 콩고산이야. 그런데 중국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해주며 콩고에 코발트 광산을 장악한 거지. 중국이 장악한 코발트 광산을 통해 콩고가 생산하는 코발트의 90%가 중국으로 들어가 배터리의 재료가 되고 있어. 국가 간 자원전쟁을 하는 지금 시대에 민감한 문제인 거지. 리튬도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이슈가 있어. 리튬이 참 생산하기 힘든 자원이거든. 지금까지는 휴대폰에 주로 리튬이 들어갔는데 휴대폰 한 대당 6g 정도의 리튬이 들어가는 정도라 1억대의 휴대폰을 만들어도 600톤의 리튬이면 생산이 가능했거든. 그런데 전기차는 그 규모가 달라. 테슬라 모델 S를 예로 들면 한 대당 60kg의 리튬이 들어가. 테슬라가 1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면 6만 톤의 리튬이 필요하고 테슬라의 2030년 판매 목표인 2천만 대를 만들려면 120만 톤의 리튬이 필요한 거지. 전 세계에서 연간 생산되는 리튬이 43만 톤인데 현재 방식으로 생산을 하면 테슬라만 해도 2030년에 120만 톤의 리튬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리튬이 많이 필요하다면 바닷물에도 리튬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걸 뽑아서 쓰던지 리튬 광산을 좀 더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현재 전 세계 리튬의 70%는 칠레 등 남미의 짠물 호수인 여모에서 생산돼. 바닷물보다 만 배 가까이 리튬 함유량이 높은 호수들이지. 바닷물보다 만 배 가까이 리튬 함량이 높아 경제성이 있는 여모라고 해도 이 호수물을 퍼올리면 1000ppm, 그러니까 물의 0.1% 정도의 리튬이 들어있는 수준이야. 여모의 리튬 함유량이 이 정도인데 바닷물은 경제성 있게 리튬을 생산할 수준이 안 되겠지? 여모에서 뽑아올린 리튬을 넓은 노지에서 1년에서 2년간 증발시켜서 농축을 한 후 공장으로 보내. 이게 왜 쉽지가 않은 일이냐면 노지에서 2년씩 증발을 시킨다는 것은 비가 거의 안 와야 한다는 말과 같거든.
리튬 함유량이 풍부한 여무가 있고 비까지 거의 안 오는 지역이라야 리튬을 경제성 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참 리튬 생산이 어렵지?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전 세계의 리튬의 대부분이 생산되는 것도 이 세 나라가 겹치는 삼각형 지역에 리튬이 풍부한 여무가 있고 비도 거의 안 오는 지역이라 세계 리튬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거야. 리튬을 로지에서 증발시키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서 추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공장 건설 비용 등 경제성도 문제지만 추출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화학물질 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폐기물이 나와 현재는 자연 증발이 그래서 주류가 됐지. 리튬 공급을 쉽게 늘리기 어려운 이유야. 리튬과 코발트 속이 왜